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샘플링과 관련한 질문이 와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거스트님. 어거스트님의 강좌와 블로그 글들을 참고하며 비트 찍는 올해로 18살이 된 고딩입니다. 먼저 많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리는데 제가 요즘 제이콜 스타일의 비트를 굉장히 찍고 싶어 합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제이콜이 자신의 부스에서 비트 찍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비트를 제이콜이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힌트를 얻고자 저 영상에 나오는 가상 악기는 무엇인가, 직접 시퀀싱하는 것인가, 샘플링하는 건가, 브레이크 드럼은 어떤 걸 쓰고 있는가 등등 제이콜이 어떤 식으로 비트를 찍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서칭한 결과 로직에서 제공되는 EXS24라는 샘플러를 사용하여 레이틀리라는 곡의 인트로를 샘플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영상에서 제이콜이 건반을 치는 대로 영상에서 34초에서 1분 2초에 등장합니다. 저도 샘플을 불러와서 똑같이 건반을 쳐본 결과 그 영상의 소리와 음정이 다르게 나더라고요. 이 영상에서 제이콜이 인트로에 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하나하나 웨이브로 뽑아서 샘플러에 세팅한 건가요? 제이콜이 어떤 식으로 샘플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유튜브 링크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 링크는 이거고요. 제이콜 메이킹 비트 온 히스 투어 버스, 그러니까는 버스 안에서 비트를 찍는 거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샘플러죠. 여기다가 이제 뭐 세팅을 해가지고 건반으로 뚱땅땅 치는데 포인트, 이 질문의 요지는 그거죠. 건반을 누를수록, 그러니까 건반 하나하나에 샘플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슬라이스, 차핑을 한 거죠. 그래서 키매핑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면 샘플이 차핑된 소리들이 하나하나 나는 거고, 그걸 일일이 웨이브를 넣었다기보다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MPC에서 이 기능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MPC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MPC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MPC에 보면은 이 16패드, 그러니까 누르는 패드들이 있죠. 이렇게 패드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윗부분에는 이렇게 뭐 웨이브 편집하는, 그래서 여기서 웨이브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심어져요, 소리들이. 그래서 MPC 플레이하는 연주자가 이거를 치면은 소리가 하나하나씩 나는 건데, 이 개념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달을 하면서 컴퓨터화 시킨 거예요. 소프트웨어화. 그래가지고 아까 영상에서는 봤듯이 뭐였죠? EXS였나요? 로직에 있는 이 샘플러를 쓴 거고, 근데 저는 로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큐베이스로 하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컨탁이라는 요 샘플러를 가지고 어떻게 개념을 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로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또 서칭을 하셔서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컨탁에서 슬라이스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여기 웨이브 에디터를 켜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 창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요 구간을 파워를 켜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 선들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된 거가 이제 건반에서 소리 하나하나가 나게끔 세팅이 된 거예요. 일단 준비 자세가, 준비 동작이.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요 파란 선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더 많이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픽스 말고 오토 값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토 값을 올리면 얘가 더 상세하게 차핑을 합니다. 그래서 한뭐 예를 들어 요 정도, 요 정도만 쓴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 구간에 맞춰서 차핑을 해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다른 위치를 하고 싶다. 그럼 요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옮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잔챙이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요걸 지우고 싶다 하면은 여기 빼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없어집니다. 반대로 플러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새로 생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구간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 지금은 키매핑이 된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슬라이스, 차핑만 해준 거고, 요 차핑을 한 상태에서 뭘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먼저 여기 매핑, 에디터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미디 투 호스트를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OK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 파란색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 구간은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로 다 지워주시고, 그럼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건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C3로 옮긴 다음에 C3의 건반을 누르면 요만큼, 요 앞구간 요만큼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저희가 슬라이스 했던 것 마냥.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키매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말이 되는 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러를 활용해서 하면 되고요. 이게 FL에서는 슬라이스 X도 비슷한 개념으로 돌아요. 그러니까는 툴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개념은 다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아까 로직도 마찬가지고 콘탁도 마찬가지고 슬라이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샘플링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샘플링을 할때이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제 작업을 할때 보면 처음에 이제 구간을 차핑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 차핑한 구간을 건반에 심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새로운 룹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저가 작업할 때는 조금 새로운 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원래 일반적으로 차핑을 한다 그러면은 요 드럼 구간에서 이렇게 차핑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건반에 심어서 건반 키를 누르거나 혹은 뭐 MPD나 이런 게 있으면 패드를 누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뭐 MP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슬라이스 구간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에디팅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들 조정을 일일이 하는 게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엑시드에서 기본적으로 BPM 세팅만 해놓고 필요한 구간을 그때그때 잘라서 쓰는 그러한 개념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약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수제비 같은 거 만들 때 밀가루 덩어리에서 이렇게 떼어다가 이렇게 수제비를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룹을 먼저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마디 룹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구간을 그때그때 그냥 잘라서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는 개인 차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쓰는 게 미리 차핑을 다 해놓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기보다, 뭔가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잘라오거나 아니면 구간구간 위치를 바꾸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저한테는 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질문하신 분이, 개념은 이렇게 샘플러를 가지고 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의 답변이 로직으로 한게 아니어서 좀 죄송하고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또 서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칭을 해보시면 로직의 이제 샘플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